You're so pretty. Pretty. You're so pretty. 원영아의 원영이를 위한 원영이에 의한 비하인드 대방출. 안녕하세요, 원영이에요. 오늘도 저에 대한 궁금증 모두 해결해 볼게요. 숙소에서 초코칩 스콘을 만들어봤던 원영이, 뒷이야기 좀 더 해줘요. 궁금해 궁금해. 진짜 그날 베이킹 한 사람 중에서 제가 유일한 성공자였습니다. 진짜요. 뭐지, 유진 언니는 예나 언니랑 같이 뭐 딸기 찹쌀떡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 결국엔 찹쌀떡이 막 이렇게 퍼지고 막 늘어지고 막 다 실패했는데 다 정리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실패해가지고. 근데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5분을 기다렸다가 예열에 딱 꺼냈는데 새벽에 성공을 한 거예요, 저 혼자. 그래서 막 언니들 카메라 들고 막 찍었던 그 기억이 있네요. 끈기가 필요하군요. 맞아요, 베이킹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원영이가 숙소에서 베이킹을 한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또 만들어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 최근에 며칠 전에 그 브라우니를 집에 오븐이 새로 생겼길래 브라우니를 집에 가서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그게 파는 브라우니긴 했는데 이렇게 섞기만 하면 됐었던 게 있긴 했는데 맛있더라고요. 대박. 와, 이러다 베이킹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재밌어. 와, 그때 원영이가 스콘 만들 때 민주는 집에 오븐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우리는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븐을 가장 많이 쓰는 멤버는 없어요. 없어요. 그쵸, 없죠. 거의 없어요. 네, 저도 거의 없, 진짜, 그때 처음이었죠. 맞아요. 스콘을 만들 때 오븐에 쓴 게. 진짜 쉬는 날 정말 할 거 없을 때 정말 가끔 가다 베이킹 한 거지 저도 베이킹이 취미는 아니어가지고 오븐을 사용하진 않는데. 또 도전하고 싶은 빵 있어요? 베이킹?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제빵만이었는데요. 네. 제가 좀 만들어본 빵이 있거든요. 언니 잘 만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마들렌도 만들어봤고요. 오! 진짜요?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봤는데 우리 멤버들에게 마들렌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신기하게 제가 제빵부였거든요. 와우. 정말 6개월간 정말 짧게 다녔는데 그때 막 초코칩 쿠키 막 이런 거 만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바스크 치즈케이크 너무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어려운 거. 그러니까요.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아이존 숙소의 요리사는 누굴까요? 채연이요. 채연이. 은비 언니 아니에요? 채연이. 언니 요즘 요리하세요? 요즘 요리 고수의 향기가 요즘 밀키트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맞아. 키트 한번 이제 후라이팬에 맞아요. 너무 잘 됩니다.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사실 맞아. 언니는 주로 뭐 만들어 먹어요? 채연 언니는? 저는 사실 저도 요즘 뭐 밀키트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언니는 밀키트라면 저는 요즘 컵밥을 잘 컵밥 넣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끝나는. 맞네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본 것 네, 같아요. 사실 우와. 실용성과 그리고 간편함 가성비도 네 가성비 요즘 이런 걸 좀 따지면 컵밥만 한 게 없거든요. 저는 밥도 진짜 좋아하는데 밥만큼 빵도 좋아하거든요. 언니들은 어때요? 전 빵, 밥만큼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언니는 전... 빵이랑 아이스크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전 마시는 거, 쉐이크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초코쉐이크. 저는 구황작물 좋아해서 과일도 되게 좋아해요. 과일 진짜 좋아해요. 저 과일 진짜 좋아해요. 고구마. 쿨하는요? 완전 밥. 밥, 완전 밥. 파는 진짜 가끔 안 싸요. 그러네. 네. 빵을 산 걸 많이 본 적이 없네요. 안 먹고 찌개 이런 거 많이 먹는 맞아. 것 같아요. 부산은 맞아요. 그럼 원영이는 어떤 빵이 제일 좋아요? 저는 소보루 이런 것도 좋아하고 최근에는 치아바타 진짜 맛있게 하는 집을 찾아가지고 치아바타 잘못하면 딱딱하잖아요. 근데 막 크림치즈 샌딩 해가지고 애플 크럼블 치아바타 막 이런 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려워. 우와, 저는 어려워. 빵 안에 뭐가 안 들어있으면 안 먹어요. 맞아. 소보루 치아바타 이런 거 싫어하고 안에 무조건 막 뭐가 들어있어야 돼. 막 잼, 크림치즈 이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어야 돼. 난 반대야. 빵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채연이랑 빵 먹을 때 제가 겉에 거 먹고 채연이가 안에 거 먹고 아니 반대잖아요. 채연이가 밖에 거 먹고 채연이가 안에 거 먹고 근데 저는 또 너무 단 건 못 먹어서 잼 같은 거 많이 못 먹어요. 저 완전 잼. 언니 피자 먹을 때도 겉에 안 먹고 안에만 먹 토핑만 먹으면 맞아요. 채연이가 제가, 빵 먹고 제가 테두리 먹고요. 맞아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은변이랑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자,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평생 밥만 먹기 평생 빵만 먹기
야, 이건 하나, 이거 너무 쉬운데? 둘, 셋. 밥 먹기. 밥. 진짜 은비 언니 혼자 빵이에요. 언니. 나는 그래도 밥이 더 좋아. 소고기가 더 좋아. 평생 먹어야 되면 밥이죠. 저는 나가서 살아야 되나 봐요. 언니, 언니 어떻게 빵을 고르셨죠? 저는 원래 어렸을 때도 밥을 잘 안 먹었어요. 편식이 심해가지고 먹고 싶은 것만 먹었어요. 와.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도 밥 안 먹고 학교 가서 매점에서 초코빵 먹고 막 이랬어요. 잘 어울려요 언니. 자, 그러면 다른 질문. 평생 단 것만 먹기, 평생 짠 것만 먹기. 짠 거? 평생 매운 것만 먹기. 매운 것만 먹기. 하나, 둘, 셋. 단 거. 드디어 통했어요. 담배 언니랑. 토끼즈 드디어 통했어요. 진짜 매운 거 못 먹어요. 매번 화장실에서 보내고 싶으세요? 진짜 화장실에서 만나고 싶으세요? 단 거 진짜. 단 거 싫어. 매운 거는 채연이랑 꾸라. 아, 저 단 거요. 아, 진짜요? 아, 꾸라만. 꾸라 언니가 매운 걸 제일 잘 먹네요, 진짜. 매운 거 좋아. 신기하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웠고요. 사랑해요.